자, 파트 3까지 연습 많이 하고 오셨죠? 이번에는 파트 6 들어갈 건데, Express an Opinion, 여러분들의 의견을 제시를 하는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파트 6의 준비 시간을 보면요. 15초에서 30초로 늘어났어요. 이 말은 15초 동안 여러분들이 생각할 시간이 더 부여됐다는 건데, 이 15초 동안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느냐? 종이까지 주워졌겠다, 연필도 있겠다, 여러분들이 문장을 마구마구 열심히 쓰겠죠? 자, 이거는 무엇의 길이다? 자, 감점과 대답을 하지 못하는 길로 안내하는 길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문장을 쓰는 게 아니라 동사를, 필요한 단어들을 쓰는 거예요. 이건 모든 파트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단어들을, 어떤 단어를 써야 되는지는 뒤에서 같이 연습을 하게 될 거고, 우선은 채점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잠깐 또 짚고 넘어갈게요. 자, 4점에서 5점 만점은 1개 이상의 근거 예시로 채점자가, 대답 잘하는군. 자, 이 정도가 되면은 4점, 5점이 당연히 나오겠죠. 대체적으로 이해하기 쉽고, 이해하기 쉽다는 거는 보통 만점자들이나 대답을 잘하시는 분들의 대답을 들어보면은 어려운 단어를 쓰지 않아요. Very, very easy한 단어로 쉽게 이유와 근거를 풀어나가요. 근데 고득점자들은 단어도 많이 알고 그런 거 아니에요? 물론 맞겠죠. 그렇다고 해서 어려운 단어를 쓰지 않아요. 저도 얘기하고 그럴 때 전혀 영어 단어를 어려운 거 쓰지 않아요. 쉬운 걸로 얼마나 전달력 있게 표현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얼마나 어려운 단어를 쓰는 거는 뭐 토플에서 그런 거에서는 충분히 할수 있지만, 굳이 토익 스피킹에서는 얼마나 똑똑한지를 채점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전달력 있게 전달하는지, 이제 그거를 채점하는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표현을 많이 모른다고. 그러니까 쉽게 쉬운 단어로 표현할 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점을 보겠습니다. 3점 같은 경우는 대답을 하긴 했는데 일단 답변의 전개가 부족해요. 뭔가 예시 하나가 더 들어갔으면 좋겠다 싶을 때 이제 3점. 그 2점은 답변의 연관성이 부족해요. 예시도 뭔가 이게 예시인지 아닌지도 반신반의하고 반복을 계속하고 머뭇거림도 심하고 이러면 당연히 2점 점수가 낮겠죠. 그리고 마지막 1점짜리는 채점할 가치도 없는 그런 대답이 되겠습니다. 아예 문장을 말하지 못하거나, 가만히 있거나, 아니면 계속 머뭇머뭇거리고, 끝! 그러면 0점에서 1점이 나오겠죠. 그럼 여러분들도 계속 점수를 내고 싶다면, Level 6를 받고 싶으시다면, 여기서 파트 6에서 최소 3점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Level 6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여기 파트 5랑 파트 6가 고득점 파트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점수가, 감점이 많이 들어가면은 다른 파트에서 무조건 만점이 나오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연습하러 가보겠습니다. You will have 30 seconds to prepare. 15초가 늘어나서 30초 준비 시간, 그리고 1분 동안 대답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화면에서는 이런 형식으로 나와요. All students should be required to wear uniforms at school. 찬반 형태의 질문이에요. 준비 시간 30초, 그리고 대답 시간 1분을 주겠습니다. 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빈출도 가장 많이 나온 질문 유형을 볼까요? 이거 파트 3에서 다 나오는 질문들이에요. 근데 차이점이 있다면 파트 6에서는 1분 동안 대답을 해야 된다는 거. 30초에서 2배가 늘어난 1분 동안 더 길게 근거와 예시를 들어서 대답을 해야 된다는 그 차이점입니다. 그러면 질문 유형 같은 경우는 agree or disagree. 찬대하니, 아, 찬성하니, 반대하니. Prefer, choose one of the options. 어떤 거를 선호하니? 그리고 이 중에서 하나를 골라봐라. Advantage or disadvantage, 장점과 단점을 한번 얘기를 해보라. 이세 가지 질문 유형을 지금부터 연습을 할 겁니다. 자, 연습 들어가기 전에 자, 표현들을 어떤 식으로 표현되는지 템플릿 한번 볼게요. 자, 찬성해요. I agree.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I think. 저는 이거를 선호해요. I prefer. 이 표현들 익히고 가시고요. 의견 및 근거를 얘기할 때 일단 첫 번째 이유 들어갈 때는 first of all 많이 하죠. First of all 아니면 to start with 이렇게 시작해요. The main reason is that 제 주요 쟁점은요. 그리고 근거 들때 to be specific 혹은 for example 많이 사용하시죠. 그리고 이유 두 번째를 들어요. Secondly 혹은 also, additionally, 혹은 another reason is that. 또 다른 이유는요? 라는 표현이에요. 이거에 대한 근거를 들 때도 to be specific, for example, for instance로 예시를 들때이 표현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무리할 때는 for these reasons, I think. Therefore, I believe. 이두 가지 표현을 써가지고 대답을 해주시면 되는데,
파트 3과 마찬가지로 앞에서 충분한 예시와 근거를 들었다 하면은 마무리를 굳이 듣지 않아도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맞는 답변. 파트 3에서의 맞는 답변 뭐였죠? E, 뭐였어요? Economical, T, Time Saving, C, Comfortable or Convenient. 이 세 가지가 있었다면 파트 6에서도 맞는 답변이 있어요. 파트 6만의 맞는 답변이 아니라 파트 3에서도 다 사용할 수 있는 맞는 답변이기 때문에 파트 3 ETC를 파트 6에 사용할 수 있고 파트 6의 맞는 답변 파트 3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파트 5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페이지도 이 단어들을 무조건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가볼까요? Motivate, 동기부여가 돼요. 자, Motivate를 문장으로 어떻게 예시 문장을 만들었는지 한번 볼까요? 직원들이 더 열심히 하도록 동기부여해야 합니다. Motivate employees to work harder. 더 열심히 일하게끔 동기부여를 시켜줍니다. 긍정적인 사람들은 동료들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어요. Positive individuals. Individual을 또 다른 단어로 바꾸면 positive people로 바꿔도 돼요. Positive people can motivate their colleagues. 긍정적인 사람들은 동료들을, 이건 똑같은 단어로 co-worker도 되죠. Co-workers can 동기부여를 시켜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맞는 답변, 인터넷이 최고예요. 어떤 거를 하든 인터넷이라는 아이디어를 생각해두세요.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또 그 정보 어디서 얻었니? 오늘 인터넷에서. 그거 어디서 사? 인터넷에서. Get information on the internet anytime, anywhere. 언제 어디서든 얻을 수 있어요. 인터넷에서는 풍부한 정보가 있어요. Abundant information on the internet. Abundant는 풍부한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충분한, 풍부한 정보가 있어요. 어디에? 인터넷에. 그리고 경쟁력을 가져야 돼요. 경쟁력, competitiveness라고 하는데 일단 예시 문장을 보면은 사회가 점점 경쟁적인 사회가 되어가요. Society is getting more competitive. 사회가 점점 경쟁적이 되어가요. 그래서 여기서 저는 뒤처지기 싫어요 라는 표현이 있어요. I don't want to fall behind. Fall, 넘어지다, 뒤로. 그러니까 뒤로 넘어지다는 표현이 저 뒤처지기 싫어요 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표현도 같이 외워서 그거 왜 해야 돼? 사회가 점점 경쟁적인 사회가 되어가기 때문에 난 뒤처지기 싫어. I don't want to fall behind 라는 표현까지 외워주세요. 그 다음에 기업의 경쟁력에 기여해요. 인턴을 왜 해요? 아니면 그거 왜 해요? Contribute to a company's competitiveness. 경쟁력이라는 뜻이에요. Competitiveness 이 단어 좀 읽기 까다로우니까 같이 따라해볼게요. Competit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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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3음절로 꺾어서 읽어보세요. Competitiveness. 자, 이제 마지막. 요즘 트렌드니까 그거 왜 해? 요새 트렌드야. 그거 안 하면은 뒤쳐져. Fall behind. 이렇게 physical health. 건강, leisure, 여가, 복지, welfare. 이거를 생각하는 게 요새 트렌드야.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뒤떨어져요. Fall behind. 그래서 경험을 중요시하는 게 요새 트렌드예요. Important to have experience. 경험을 중요시하는 게 요새 트렌드예요.